식민사학자 배 씨가 어느 유튜브 강연에 나와서 한 말에 따르면 한국인의 유전자는 북방 기원이라고 하기가 힘들다고 말하면서 외세 침략도 많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라는 말은 배달국으로부터 나온 말이 아니라 옛날부터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라는 걸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이 그냥 근거 없이 입에 붙었을 뿐인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남은 유물 자체로 봤을 때는 북방에서 온 게 맞지만 한국 사람의 유전자는 80%가 남방이고 20%만이 북방이며 그러면서 자기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북방에서 온 문화는 1%도 안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용어를 하나 만들어냈는데 그것은 북문남인이라고 하는 것. 북방의 문화를 가진 남방계인들이라는 뜻입니다. 식민사학자가 이렇게 말하는 저희가 뭐냐면 이 말을 여러분 뇌리에 새기는 거였습니다. 한국인은 북방 유전자와는 관계가 없는 동남아 사람들이면서 괜히 자기들과 상관도 없는 북방 문화를 일방적으로 수용해다가 거기에 자부심을 갖고 있을 뿐이며 그 문화를 받아들였을 뿐이므로 북방 역사까지 자기들 역사로 착각하거나 왜곡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한국인에 대한 유전자 연구 결과는 대체로 하나로 통일됩니다. 한국인의 유전자는 북방계와 남방계의 혼합이며 상당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로 귀결된다는 거지요. 식민사학은 이런 많은 연구 결과에 대해서 북방계라고 설명하는 부분은 핀셋으로 잡아서 우리와 상관없는 것으로 분리해놓고 남방계라는 것만 콕 집어서 그 부분만 한국인의 유전자라고 강조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일방적인 취사 선택과 거기에 몰입, 무시무시한 확증 편향, 한국사에서 고조선 지우기와 한국사를 북방사와 분리하기라는 임무를 띠고 있는 것처럼 그 무모함이 극에 달했다는 주요한 특징 보이는 거지요. 누군가에게 그런 특징이 보인다면 식민사학자가 100%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러겠지! 실제로 그러겠지! 그래도 학자가 말하는 건데 남방계 99%에 북방계 1% 맞나보지!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과연 그럴까요? 채널 주인 제가 한국인의 유전자에 대해서 짧게 정의하자면 역시 한국인은 북방계와 남방계가 섞였고 한반도라는 아주 독특한 공간에서 아주 오랫동안 평화롭게 살아왔기 때문에 유전적 특질도 상당히 유니크합니다. 약 2만 년 전에 이 서해 바다를 걸어서 이동할 수 있었던 시절에 북인과 남인들이 육로로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남방계와 북방계가 자연스럽게 섞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1만 8천 년 전쯤부터 서해 바다가 점점 높게 형성되기 시작하고 오늘날의 한반도가 형성되면서 남방계와의 왕래가 먼저 끊겼을 테고 북쪽 만주로는 늘 열려있기 때문에 북방계와 주로 자연스럽게 섞였을 테지요.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서해 바다가 육지였던 시절에 형성된 그 남방계와 북방계가 섞였던 원형 유전자가 비교적 그대로 보존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서울대 이홍규 교수는 시베리아 원주민의 유전자와 한국인의 유전자형을 분석한 결과 70%가량이 전형적인 몽골로이드의 유전형을 보였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계를 알려주는 Y염색체의 경우 시베리아 원주민은 주로 O형, 남아시아 원주민은 C, D형인데 한국인은 O형과 C, D형이 섞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인은 북방 몽골로이드와 남방 원주민의 피가 섞여 형성된 민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미토콘드리아의 유전 형질은 대대로 유전이 되는데 북방인은 A, C, D, G, Y, G형 등이 많고 남방인은 B, F, M형 등이 많은데 한국인들의 70%가 이 북방 형질을 가지고 있고 남방계는 대략 30%였다고 했습니다. 또한 단국대 김욱 교수는 남방인이 한반도에 유입된 시기는 대체로 벼농사가 유입된 시기와 일치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어쨌든 남방계가 한국인과도 섞였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벼농사가 사실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시작되었다는 말이 정설입니다. 아마도 벼농사가 유입되면서 남방계와 섞인 것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일 겁니다. 하지만 새로 발견된 충주 소로리 벽시는 1만 5천 년 전에 거심으로 중국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벽시보다 2천 년을 앞선 벽시기 때문에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시작된 벼농사보다 한국에서 벼농사가 훨씬 먼저 시작되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소로리 벽시가 1만 5천 년 전에 거시라면 1만 8천 년 전부터 서해 바다가 형성되었으니까 이미 한국인은 활발한 북남방계의 상호 교류를 거친 후였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람이 가진 유전자가 확인된 이후지요. 아무튼 남방계가 섞인 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것일 거고 소로리 벽시는 벼농사가 한국에서 시작되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을 처음 듣습니다. 유물이 확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과서에서도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남의 것은 굉장한 것처럼 가르치고 그것을 받은 것에 대해서 받은 것만으로도 영광인 줄 알아야 한다는 식으로 가르치지만 이 나라는 정작 우리 것이 나오면 언급조차도 안 합니다. 건국대 고기석 교수는 한국인과 가장 닮은 이들은 알타이 인근 서몽골 카자 민족이다 라고 합니다. 두개골의 구조를 가지고 연구한 결과 근거로 하는 말입니다.
두개골로 공통점을 뽑아낼 수 있는 요소가 60여 개가 된다는데요. 예를 들어서 머리뼈의 봉합선이나 구멍의 유무 등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개골 연결부에 있는 구멍은 한국인의 75%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동카자 민족과 동일한 곳이며 다음으로는 몽골 바이칼 호수에 사는 부리아트 민족과 흡사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조용진 교수에 따르면 한국인의 신체 구조는 시베리아라는 특수한 환경에 철저히 적응할 수 있는 구조로 진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눈이 작고 털은 적고 콧망울은 작지만 코의 길이는 상대적으로 길며 치아는 크고 다리는 짧은데 허벅지 근육은 발달해 있고 귓구멍에서 머리의 최고점까지 높이는 세계 최고이며 미는 힘은 약하지만 당기는 힘은 세고 시베리아 눈 속에서 발을 빨리 뺄 수 있도록 뒤꿈치가 길고 추워도 잠을 잘 수 있고 세계적인 범주에서 한국인의 얼굴은 남녀 차이가 가장 적다고 합니다. 북방계는 치아가 큰데 그중 한국인이 치아가 가장 큰 민족이라고 하고 이에 따라 턱도 크다는데요. 이는 고기를 엉것을 씹어먹어야 했고 말린 고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씹어먹어야 했기에 그렇게 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북방계는 주로 우뇌가 발달하여 오른쪽 눈이 크고 직관적인 면모가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불론 성향이 강하며 다혈질에다 들불처럼 일어나는 성향이 크다는 거지요. 그걸 냄비근성이라고 비꾸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인은 이렇게 들불처럼 일어나는 습성으로 많은 것을 긍정적으로 바꿔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성형을 많이 합니다. 여학생들도 방학 되면 쌍꺼풀 수술을 한다고 하는군요. 제가 볼 땐 한국인이 쌍꺼풀을 하면 본연의 멋을 잃게 되고 동남아 여자 얼굴처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은 쌍꺼풀 했으니까 백인처럼 보인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아우라를 보면 쌍꺼풀을 하면 남방계처럼 보여지게 될 뿐인 거지요. 반면 한국인이 남방계여야 더 옳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말도 있습니다.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북방의 토기 등의 제작 방식이 우리의 것과는 다른 것이고 혹시 같다고 치더라도 고고학적 연대가 우리 것이 더 빠르다고 하면서 우리의 것이 북방으로 전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부여에 대해서 기록한 후한서를 인용합니다. 그들은 추하고 크고 씩씩하며 용맹하다 사람들의 모양은 모두 키가 크고 몸이 장대하며 머리털이 아름답다 라고 쓰여 있다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부여인에 대한 묘사이지요. 고구려인들은 상대적으로 위생적이었으며 숙신 등 북방인들은 대개 방에서 대변을 보고 소변으로 세수를 하는 등 지극히 비위생적이었기 때문에 걔네들을 본받았다고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인더스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창출한 인류가 서남방계인들이므로 우리가 이들을 위시해서 남방계라고 하는 게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인이 남방계라고 하는 그 논리가 썩 와닿지는 않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진지는 알 것 같습니다. 뭐 나름대로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한국인이 남방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나마 자기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3세대 식민사학자 배시는 북방성을 일방적으로 빼버리고 남방성만을 강조하면서 한국인에게 북방 유전자는 1%도 안 된다고 하는 전혀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이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과 거리가 아주 먼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여러분은 학자라고 하면 굉장히 신빙성 있는 말을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역사학자라는 것은 옳은 말하는 민족사학자가 방송이나 주요 유튜버에서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배 씨가 이런 말을 할 때 게스트로 초청된 사람이 하는 말도 한국인이 다혈질인 이유로 외세의 침략이 많았기 때문에 못 참는 성격을 가지게 되어서 다혈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것은 모두 개개인의 뇌에서 발생한 기전들이지 현실에서는 전혀 실제로 발생한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납득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저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자신도 모르게 지나 한족 패치가 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저 역시 어렸을 때 대충 그런 줄 알고 살았어요. 조선 땅에 피 안 묻은 곳이 없다던가 전쟁 나면 한국인은 무조건 도망치기 바빴다던가 이런 거 어디선가 들었는지 어디서 뭐를 본 적이 있는지 저도 모르는 새 제 뇌리에 심어져 있었단 말이죠. 이런 게 누군가가 자꾸 우리 뇌리에 심어놓는 거거든요. 그렇게 알면 그 하는 게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까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사람은 자기가 아는 대로 행동한다. 아는 것이 감정이고 감정이 행동이 되고 행동은 그 사람을 규정할 것이므로 곧 그 감정이 DNA입니다. 이것이 역사 왜곡의 비밀이고 역사를 왜곡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게 잘못된 것을 알면 정상적인 국가의 역사학계라면 반발하고 제대로 알려지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났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줄 알고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라도 알려보는 겁니다. 저들의 주장처럼 과연 한반도의 침략이 그렇게 많았고 전쟁이 날 때마다 한반도 사람들이 도망치기 바빴으며 그들이 잡혀서 이 땅에 피 안 묻은 곳이 없다고요? 과연 그랬을까요?
우선 2010년 겨울 한국의 연평도를 북한이 폭격했을 때 한국에서는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우선 군대 지원율이 늘었고 그 중에서도 해병대 같은 전술돌격부대 지원율이 특히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4년 현재 진화 차이나에서는 군대 지원율이 떨어졌습니다. 왜일까요? 진화가 대만과의 양안전쟁이 실제로 임박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양안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을 평시에 진화에서는 직업 군인이 되는 일을 기피하지 않았다가도 실제로 양안전쟁이 날 것 같으니까 군대 지원율이 내려갔습니다. 또한 한국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 한 몸보다는 민족 공동체라는 더 큰 가치를 지키기 위해 살신성인했고 임전무태했습니다. 나라의 왕이 방탕하면 또 다시 일어서 관군들에 맞서 살신성인 임전무태한 민족입니다. 최근 한국전쟁 때도 단 한 건도 스스로 무릎 꿇고 항복하여 투항한 부대가 없었습니다. 도망갈 이유가 없이 그 전투 기질이 매우 우수하여 베트남 전쟁 때도 미군이 쩔쩔매는 일을 한국군이 깔끔하게 모두 처리했을 정도입니다. 미군은 폭격과 진격이라는 전통적인 전술에 의존하면서 매복 베트콩에게 허둥지둥댔지만 한국군은 베트콩이 발로 가면 발로 가는 대로 매복하면 매복하는 대로 그들과 똑같은 같은 전술로 기민하게 움직이며 가는 곳마다 마주치는 적을 모두 잡아냈습니다. 몽골군과 청나라군은 이 지방에서 고전했지만 한국군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진흙이 많아 발이 푹푹 잠기며 산이 높은 동남아 아열대 지방에서도 펄펄 날았고 진화 대륙 호령은 기본, 북방고원, 초원은 물론 서역의 고구려, 백제 유민들의 백전무패까지 한국인은 아마존의 제규어 마냥 땅에서든 강에서든 적응하지 못하는 곳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전쟁이 나면 모두 도망가는 민족이며 도망치다 잡혀서 피 안 묻은 땅이 없다는 식으로 자기들이 본 적도 없는 것들을 억지로 설정하여 한국인들의 내리에 심으려는 시도, 그런 왜곡된 설정들은 전혀 역사적 근거가 없는 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아마도 하버드대 마크 피터슨 박사의 자료로 추정합니다만 이제는 출처 없이 돌아다니는 대중적인 자료가 되었습니다. 고구려가 700년 제국입니다. 그런데 진화 잡국들을 보시면 시황제의 진나라가 고작 15년 존속했습니다. 어지간하면 다 두 자릿수로 짧게 존속하고 사라졌습니다. 진화야말로 숨쉴 시간도 없이 전쟁에 시달렸으며 말발굽 소리만 들려도 도망다녔던 민족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진화는 역사가 이렇기 때문에 회의주의, 개인주의가 만연하며 남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 중에서 그나마 선민족이 세운 국가들이 북위와 당나라 정도만이 148년, 289년을 존속했습니다. 저 진화 한족의 역사, 한족의 정서를 누군가 여러분에게 패치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는 700년을 존속했습니다. 백제와 신라도 모두 그에 뒤지지 않고 고려와 조선도 500년을 존속했습니다. 고구려가 700년을 존속했고 진화 국가들은 잠깐 생기자마자 멸망했는데 그들이 고구려를 자기들의 지방 정부라고 왜곡합니다. 조공을 왔고 왕을 임명했다고 왜곡합니다. 이 한 장의 연표가 모든 것을 해명해주고 있습니다. 진화의 사서 역시 고지 곧대로 믿지 말고 상식적으로 보고 상식적인 해석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렇듯 여러모로 민족적 기초가 탄탄한 한국에서 나라가 생기면 전통적으로 기본이 500년을 갑니다. 기본이 500년을 갔다는 말은 큰 전쟁이 나면 반드시 이겼다는 것이고 나라가 흔들릴 만한 대대적인 침략은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그런 침략은 저 서쪽 대륙에서 한족들에게 일어난 일들이고 그들이 말발굽 소리만 들어도 작아다도 도망갔으며 그 땅에 피 안 묻은 곳이 없다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역사에 관해서라면 미스터리한 일들이 많습니다. 광화문에 서 있는 이순신 동상이 오른손으로 칼집을 갚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말도 그런 겁니다. 이순신은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으로 칼집을 잡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은 장수가 항복을 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한국의 국보 1호인 숭례문도 임진왜란 때 왜구가토 기요마사가 들어온 곳이라고 하여 국보 1보라는 말이 있지요. 버드나무는 북방계에게 신목입니다. 80년대 생인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버드나무를 쉽게 볼 수 있었고 골목에는 붉거나 하얗고 두꺼운 꽃잎들이 떨어져 배숙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버드나무가 바람에 날리면 제도 모르게 감수성이 생기고 멍해집니다. 사계절 속에서 다양한 색깔의 꽃을 보니 이 나라가 절로 좋아집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보면 지금 버드나무나 여러 한국적인 나무들이 모두 사라지고 죄다 사쿠라 벚꽃나무들로 도배가 되어 있지요. 이렇듯 여러분이 관심을 안 가지면 모르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즐비한 게 대한민국 역사계입니다. 문제는 그 무관심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조선도 마치 약해서 시달리다 망했고 뭐 경복궁의 위치가 안 좋아서 막아 껴서 빨리 망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 많은데 방금 보신 연표로 진화의 국가들과 조선을 비교해 보십시오. 조선은 장장 500년의 왕조이며 그 조선에서 많은 긍정적인 발전들도 좋은 일도 많았습니다. 반면 일본은 무사라 불리는 실질적으로는 야쿠자에 지나지 않은 사람들이 서로 난립하며 소동을 피우는 역사를 지나왔습니다.
조선을 일방적으로 비하하는 사람들은 일본처럼 야쿠자들이 모여서 서로 싸우는 것을 선진적이라고 평가하고 조선은 여당과 야당이 나뉘어서 오늘날과 같이 선진적으로 당파 경쟁을 한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정치 대립이라고 비난하면서 후진적이고 야만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묘사합니다. 여기서 뭔가 이상함을 느껴야 정상입니다. 인간에게 기본 지각이라는 게 있다면 상식적으로 어느 쪽이 후진적이고 야만적일까요? 붓의 나라 조선의 당쟁은 상당히 선진적인 요소였습니다. 싸워도 말과 논리로 싸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주 나쁘게 평가하게 하고 칼의 나라인 일본 전국 시대와 야만의 시대를 살았던 일본은 선진적이었다는 식으로 생각하게 한 거죠. 고고한 붓의 나라가 야만의 칼의 나라보다 더 미개한 것처럼 백반유주가 일어난 거죠. 역사에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문헌과 유물에 근거해야 하고 같은 문헌과 유물을 봐도 사람이 느끼는 것과 생각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군대에서 봤던 많은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같은 상황을 두고 생각과 행동이 다 다릅니다. 염소가 호랑이의 마음과 그 기질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염소는 호랑이가 살아온 역사를 자기와 같은 염소의 역사처럼 인식할 겁니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역사는 과학이나 수학 공식처럼 골만 번을 거쳐 하나의 공식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서적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사안을 들여다보느냐에 따라서 역사 해석도 달라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역사를 가지고 놀면 역사가 그렇게 됩니다.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사실 영혼을 의탁하는 것과 같습니다. 잘못 배우면 영혼이 이상해지기 때문이에요. 원래 우린 그랬던 인간들이었잖아. 이런 말을 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지요. 바로 시민사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이 심어놓고 간 당파성론이며 정체성론의 일종입니다. 알려고 하거든 그런 사람이 선명하게 보이고 모르면 그냥 안 보입니다. 당연한 이치인 거죠. 바로 잡아야 합니까? 아닙니까? 식민사학을 바로잡으려고 하면 그 식민사학은 국수주의라고 하면서 반격합니다. 자신들의 매국을 개방성으로 포장하고 그 역사를 왜곡하는 매국을 막으려는 사람들을 국수주의자로 매도합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식민사학이 일본의 역사를 들어 넘기는 것을 막아 세우면 국수주의라고 반격하고 매도한다는 겁니다. 똥싼 놈이 성낸다고 얼탱이가 없고 기가 막힌 거지요. 한국인이 과거 나치처럼 국수주의적입니까? 혹시 여러분이 배타성과 공격성이 있나요? 옛날 그 나치처럼 위대한 이 민족을 위해 모두를 복속시키고 자격이 없는 자는 배척하자는 주의를 가지고 있나요? 전혀 그렇지가 않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인은 국수주의가 아니라 너와 나를 완전히 다른 개개인으로 보지 않는 관계주의입니다. 여러분은 남의 손을 잘 잡아주고 잘 안아주기도 합니다. 상대가 울면 위로하면서 같이 울어주기도 하지요. 우리 중에 누구도 그 광경을 보면서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는 자연스럽게 함께 하려고 하고 잘 부대낍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부터인지 수만 년 전부터인지 어째쓸 시름을 해왔습니다. 마주 앉아서 부대끼며 쓸쓸쓸을 합니다. 편을 갈라서 말뚝박기를 합니다. 반면에 중국인은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신체 접촉을 싫어합니다. 따라서 시름 같은 것을 하지 않고 건법을 합니다. 다가왔다 하면 아뷰입니다. 맞으면 아픈 게 아니라 더 열받치는 거지요. 한국인과 몽골인은 서로 붓기를 좋아하고 시름을 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음식도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의 냄비만 두고 그냥 같이 퍼먹습니다. 술잔도 하나로 돌려먹기도 합니다. 진실된 이야기를 하고 풀고 하나가 됩니다. 저는 이런 장면들에서 들판에서 불같이 뭉치고 술 한 잔에 형제가 되는 한국인의 북방성을 목도합니다. 전혀 그 누구도 이런 광경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다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그렇고 그래서 이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공동체를 부정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자들에게 붕괴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국은 그런 거 없습니다. 중국인은 서로에게 관심이 전혀 없으며 위로하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간에 쓸개까지 빼먹으려고 하며 큰 일이 발생하면 먼저 도망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한국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지요. 1만 8천 년 전부터 서해 바다가 본격적으로 형성되었고 한반도 사람들은 만주 사람들과 하나였습니다. 한반도는 바다로 막혔지만 만주는 모두가 통했던 개방된 공간이었습니다. 당연히 유전자의 북방성이 훨씬 많아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북방 문화가 압도적으로 클 것입니다. 그런데 3세대 식민사학자 배신은 한국인에게 북방 유전자는 1%도 안 되면서 자기들이랑 상관 없는 북방 문화만을 일방적으로 취하면서 북방 역사를 자기들 역사로 편입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말들인 거죠. 그런데 그 영상의 댓글은 가관입니다. 많이 배웠다는 둥. 역시 그 사학자가 잘났다는 둥 엄청나지요. 과연 한국이 발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지만 몽골 같은 북인들도 역사를 매우 매우 중시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라 하더라도 자기 나라의 역사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국수주의라서 그런답니까?
250년 된 미국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역사 교과서 한국 교과서의 3배 분량은 됩니다. 미국은 그렇다면 엄청난 국수주의 국가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미국이 정상인 거죠? 그들이 그들의 역사와 공동체를 중시하는 것이 지극 옳은 일이듯이 우리가 우리 역사와 공동체를 중시하는 것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늘날의 한국은 소프트 파워로 세계를 선구하고 있습니다. 세계인들이 우리의 가락과 정서 그리고 음식에 공감합니다. 중국인들은 그런 한국을 보면서 매우 부러워하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이 TV쇼만 잘하고 포장만 잘해서 그런가고 주장하면서 중국 자기들이 나라가 크면서도 세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선전이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세계에 선전을 하면 할수록 역사 왜곡이라고 비난을 받고 하는 집마다 웃음거리가 되고 있지요. 중국 그런 것이야말로 국수주의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은 세계인들이 먼저 알아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국이 가진 소프트 파워는 단순히 광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가능했다는 겁니다.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인간적으로 공감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위선,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국이 국수주의적인 국가라면 그런 것을 겪어본 세계인이 먼저 알아본다는 겁니다. 세계인들은 국수주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해줍니다. 한국은 그냥 척 봐도 국수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그리고 역사는 미국처럼 있는 그대로 소중하게 배워야 한다는 거지요. 역사를 왜곡하지 말고 있는 거를 있는 그대로에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국수주의가 아닙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일개 식민사학자 따위가 이러면 안 돼. 저래선 곤란해. 하면서 역사 해석권과 역사 교육권을 쥐고 문헌조차도 읽지 않은 것들이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교과서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정신을 조립할 것이 아니지 않은가요? 식민사학자들의 말을 들어보고와 그렇구나 저렇구나 할 일도 아니며 우리의 국익과 공동체가 달린 문제인 만큼 국가가 주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늘 말씀드렸듯이 뭘 배우면 그게 사상이 되고 사상은 곧 행동이 됩니다. 세계인들은 한국사를 배울 때 식민사학이 구축한 왜곡된 역사를 배우고 한국인을 평가합니다. 우리도 세계인들도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국익이 되기도 합니다. 역사가 국익과 관계가 없다고요?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듯이 우수한 민족과 파트너가 되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영국과 피지와 거래하는 게 같은 예산이 될 거라면 당연히 시스템과 역사성을 갖추고 신뢰성이 높은 영국과 거래를 하는 거지. 어디 뭐 피지나 파나마하고 같은 예산의 거래를 하실까요? 역사는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